2022년 고2 모의고사 9월 31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 설정했다. 자, 배경 설정하면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 던졌고,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핑크색 부분, 그리고 뭐 빈칸도 그 주제 부분에 뚫려 있다고 하겠지. 그리고 이 단락 순서 문제 괜찮은 것 같아. Instead, that, 그 다음 but 이 세 부분을 이용해서 순서 문제에 괜찮고, 그 다음에 그 문장 넣기도 괜찮아. Instead라든지 아니면 that's 이 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 문장 넣기도 괜찮으니까 거기에 듣기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 It is not the peasant's goal. 이거 가져오신 존에? 그러니까 그것은 농부의 목표가 아닙니다. 뭐가? 가장 높은 가능한 시간 평균적인 작물 생산량을 생산하는 것이. 그런데 그 시간 평균적인 작물 생산량은 뭐니? 바로 averaged. 얘를 수식하는 거야. 평균되어져 있대. 뭐에 걸쳐서?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평균되어진 그러한 가장 높은 가능한 시간 평균적인 작물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만약 당신의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이 아주 놀랄 정도로 높다면 뭐의 결과? 9년 동안의 엄청난 해와 그리고 한 해의 작물 실패의 결합의 결과로서 엄청 높다면 너는 여전히 굶어 죽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한 해, 어떤 해? 작물 실패한 한 해에. 자, 뭐 하기 전에? 네가 돌아볼 수 있기 전에 뭐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너의 엄청난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에 대해 너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돌아보기 전에 너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자, 무슨 얘기야? 한 10년 동안 이제 작물을 생산했는데 9년 동안은 엄청나게 많이 생산했어. 엄청났어, 생산량이. 그런데 이 마지막 한 해에는 하나도 생산 못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10년 평균 잡았을 때 이거는 뭐 기록적인 이제 생산년을 생산했지만은 결국 이걸 축하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이해해 죽게 된다, 이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농부의 목표는 뭐다? 시간 평균적으로 생산량이 높은 것,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대신 딱 나오겠지. 농부의 목표는 뭐니?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뭐를?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것. 뭐 위에? 바로 각각의 매년에 그 기하 수준 이상에서, 그러니까 기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한 생산량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ven though, 비록 그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은 may not be highest, 가장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 평균적인,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은 가장 안 높더라도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그 10년 동안 있으면 10년 동안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생산량을 꾸준하게 내는 것. 그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농부의 목표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that's why. 그것이 이유입니다. why 뒤에는 결과가 나오지? blank가 합당할지도 모르는 이유입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지?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자, 농부의 목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시간 평균적으로 농산물의 가장 높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매년 빠지지 않고 기하 수준 이상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블랭크가 합당할지도 모른다는 거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 아래쪽에 보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만약 네가 단지 하나의 큰 어떤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no matter how good, 그것이 평균적으로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단지 하나의 큰 농지만 갖고 있다면 you will starve, 당신은 굶을 것입니다. 언제? 이따금씩 오게 되는 inevitable, 그 불가피한 해가 왔을 때. 그런데 어떤 해? 자, 이 in which는 어디에 들러붙냐 하면 이 in which는 그 해 밑에 들러붙는 거다. 사실 관계사가 여기 들러붙으면 이 동사가 사실 그 자동사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래서 이 관계사를 separation,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뒤로 던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해냐 하면 너의 하나의 농지가 낮은
어떤 생산량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해가 왔을 때 굶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만약 네가 많은 다른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농지? 농지 밑에들로부터 그 독립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그런 다른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때에는 어떤 주어진 한 해에 너의 농지 중 몇몇은 아주 잘 충분히 생산할 것입니다. 심지어 너의 다른 농지들이 아주 안 좋게 생산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농지가 한 10개가 있어. 그러면 두세 개가 완전 농사를 망쳤어. 그렇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7개 정도는 여전히 좋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다? 굶어 죽지는 않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는 답은 뭐가 돼야 되겠니? 바로 농지 흩뿌리기 3번이 답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치?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좋은 거는 이건 것 같아. Instead, 그 다음 That's why, but 이 부분을 이용한 순서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That's why 이 문장 있잖아. 이 부분을 따로 빼놓고 들어갈 곳을 찾으시오.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instead 이 부분을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 문장 넣기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31번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